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회 그 19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어렵다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진묘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에 짓눌려 있으면 주님을 쉽사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건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화여지고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덫과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능히 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다, 힘들다 말만 하였을 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던 지난날 저희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스스로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